하나 더 댓글 한번 읽어 봐라. 오늘 영상 뭐야? 이거야? 얘네들이야? 개빡치네 진짜. 아 썸네일 이거야? 스킨십? 아 진짜 개빡치네. 편집자도 빡칠 텐데. 아 편집자 야 친구랑 천일 넘었다 그랬지? 전화하잖아? 전화하면은 편집자 어떻게 받는지 알아? 내 여자친구랑 천일 넘은 대안입니다. 그렇게 받지 마 이 개새끼야! 아 진짜 개빡쳐 진짜. 아 진짜 편집자 진짜. 아 진짜 바꿀까? 요즘 편집 장사 사람 많아. 바꾸면 돼 그냥. 간다 이거 씨. 박연이 왜 때리냐고? 얘는 때려야 맛있어. 때려. 아 때려. 때려야 맛있는 게 아니라 때리는 맛이 있다고. 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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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들어봐. 소리가 되게 찰져 봐바리. 얼마나 찰져. 아 하도 많이 던져가지고 옆구리는 이미 커졌어. 여기 손가락이 들어가. 해서 이렇게 돌려. 굉장히 잘 들어가지 않아? 대전 박연. 야 오늘 어디 할차있냐? 어디 할차있냐? 나 너무 오랜만이라. 아이 깜짝이야 진짜 깜짝이야. 뭐야 대민이 형 배그 영상 때부터 봤는데 언제나 응원해. 만원 후원 하지 말라고 했어 안 했어? 어? 야 임마 내가 임마 스위치에서 만원 후원하면은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임마 내가 얼마나 놀랬지 않아? 어? 이거 맞아? 아유, 야 이때만 해도 요 둘이가 사귀니 많이 그랬었는데 근데 각자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사귀고 돌아왔네. 재민이 일주일 전부터 알고리즘에 뜨셔서 많이 봤는데 영상이 너무 재밌어서 구독하고 가. 욕! 하하! 저도 엉클에 참여해보고 싶네요. 아 에베 구독자 구독까지 했고요. 답글이 두 개 달려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내가 가서 상담을 뽑히려고 3시간 동안 기다렸다. 저기요 3시간 동안 기다려도 안 되는 사람 진짜 많아요. 3시간이면은 기다린 것도 아니에요. 오늘 88교시죠? 1교시부터 88교시까지 못 뽑힌 사람도 있어.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나 진짜 러시아 혼연이랑 유민이 캠이 계속 나왔으면. 러시아 혼연이 누구야? 박준! 박준 왜 안 오냐 요즘? 그 다음에 재민이 용클 요즘 너무 재밌어서 보던 거 또 돌리고 중독성 쩌네. 구독은 안 했네. 구독하길 바라는 의미에서 알람 100개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민TV가 하트를 눌렀습니다. 알람 지금 겁나 커. 레알 잼미 이드리스. 아 그리고 잼 컨셉하는 이 오빠 내 스타일. 아니 오빠면은 니는 몇 살인겨? 그냥 내 취향이다. 내 취향이면 다 오라보니 이 친구 나이가 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구독 안 했네. 하.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겠습니다. 가입일 2021년도 거의 초등학생 2학년 정도 봐야 되거든. 거의 내 딸이 나한테 오빠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영상 처음 봤는데 재밌네요. 재밌어서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자 진짜 정직합니다. 그런 친구들은 답글까지 달아줘야 돼. 참된 구독자시고. 그 다음에 요즘 잼니들 왜 이렇게 무서워졌냐고? 무서운 건 아닌데 얘 좀 이상한데. 아, 구독자다. 그렇지 무섭지. 잼니들도 잘생기셨어요. 감사합니다. 언젠가 잘 맞는 사람이 올 거. 이거 나 매기는 댓글이잖아. 야 이거는 놀리는 거야. 닉네임이 내가 시킬 수밖에 없는 닉네임을 했어. 아까 만원 도매한 사람. 와 아이 깜짝이. 아니 만원 도매한 거면은 어쨌든 시켜줘야 되잖아. 하지만 오늘 컨셉은 말 빨리 하는 컨셉입니다. 빨리 하고 싶은 말 빨리 해야 돼요. 아시겠죠? 알겠으면 고개를 15번 끄덕끄덕해. 시작. 빨리 말해야 돼. 둘 셋. 저번에 열 아니 팔 팔랑. 아 만원이 여러분들 이렇게 날라갑니다. 만원 컷! 아재개그 왔다. 야 빨리 말해야 된다. 오늘 빨리 말하는 날이야. 하나 셋.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초심을 찾으러 왔는데 말을 빨리 하게 하라 해서 제가 랩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 날 레드 들어요. 새로 숨 쉬자. 새로 대박을 날리. 수고했다. 학교에서 인싸 난리남. 이 친구가 유튜브 나오고 학교에서 인싸가 됐답니다. 하지만 오늘은 빨리 말해야 됩니다. 시작. 일단 재민이 형 좋은 소식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재민 TV 한테 아프다. 달라! 자 리액션 장애. 빠르게 말해야 돼요. 하나 둘 시작. 어 깜짝이야. 나 진짜 빡치네 진짜. 자 이스트요 제 빠르게 할 말이야 돼요. 시작. 안녕하세요. 저 오늘 그냥 노래 부르러 왔는데 스테이 빠르게 부를게요. I did the same thing. I told you that never. Told you I changed. Even when I never could. I'm happy.
이제도 스테이 이제도 스테이 해. 아니 이스트 여친 아니랄까봐 랩을 하네. 아무튼 이스트가 보고 있는데 뭐 한마디 해. 아 사랑해. 다락! 그냥 아예 편집이야. 아예 나왔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냥 얘 되게 좋아하네. 얘 되게 좋아하네. 자기가 탈락됐을 때는 엄청 화내더니만. 아 나 미치겠다 얘 진짜. 평범하게 생겼고요. 다이어트 성공이라고 닉네임을 하셨는데 빨리 말해야 됩니다. 아 네 안녕하십니까. 저 다이어트. 탈락! 저 탈락입니다. 저 탈락. 아 얘 엄청 좋아. 아 나 얘 미치겠다. 얘 씨 남 탈락하니까 엄청 좋아하네. 얘는 별의별 소리를 다 낸다. 뚜러뽕 소리를 낼 수 있다고. 야 너 뚜러뽕 소리 낼 수 있어? 둘 셋. 잠깐만 어떻게 하는지 알려줘. 아랫입술을 이 사이로 압을 줘. 그리고 아랫입술을 내리면서 하면 돼. 이거를 이렇게. 어? 아 어디서 꼼수한 소리가. 아니 어떻게 아니 압력을 어떻게 주는데? 안쪽으로 마신다는 생각을 해 공기를. 그리고 이제 이거를 내릴 때 멈춰. 아! 몇 개 맞았어. 잠깐만 여러분들 봐요. 입을 닫고 숨을 이렇게 들이마시는데 들이마시면서 입을 딱 떼는 거예요. 봐봐요. 아 나 안 되는데. 다른 표정으로 세 번 연속 하나. 와 영상에서 보니까 나 비버 닮았네. 비버. 못생긴 비버라고 해야지. 형 그래도 비버 중에는 잘생겼어. 맞아 그건 맞아. 아 근데 미안하다 저스틴 비버가 있다. 아 그냥 비버 하자 그냥. 성형수술 할게. 성형수술 안 돼. 그러면 한마디만 물어보자. 여친 있어 없어? 어 수고해라. 대답 안 들어도 되니까. 아 씨, 얘들아 이스트 시켜야 되냐? 야 너 여친 이야기 안 할 자신 있지? 진짜 여친에 관한 그 어떤 것도 언급하면 안 돼. 뭐 할 거야? 회전목마 푹 빠르게 렛츠고. 빙빙 돌아가는 회전목마처럼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오 또 합니다. 뭐 좀 잘했으니까 몇 마디 더 해볼게요. 여자친구한테 하고 싶은 말 하나 둘 셋. 진짜 사랑해. 재밌게 봐봐. 홍준표 얘 말 버벅거릴 것 같은데. 아무 말이나 하면 돼. 시작. 지금 당장 재미TV를 보고 계신 분들은 지금 당장 유튜브로 가서 캐리비전을 치고 나서 구독을 하세요. 사과해 엎드려 뻗쳐. 하나의 소리를 둘에 지르지 않겠습니다. 하나의 소리를 둘에 지르지 않겠습니다. 아니 이 바보야. 하나 하면은 팔 내려가면서 소리를 아, 그래? 둘 하면은 지르지 않겠습니다 해야지. 그거를 그냥 따라 부르냐. 얘도 진짜 또라이다 진짜. 얘도 텐션 좋아 진짜. 너 뭐 누구 사귀고 싶어? 옹클에서? 옹클을 저 이미 여친. 너 여친 있어? 네 196일 됐어요. 노 nope. 탈락. 그 다음에 야 싸이랑 엄청 닮았다 진짜. 진짜 와 이영자 싸이 방문보. 저 미안한데 마이크 열 테니까 촥 한 번만 해주세요. 알겠죠? 시작. 촥. 닉네임에 갈놀고 여친 있다 그러는데. 야 너 여친 있냐? 없을 것 같지? 당연하지. 어디서 M자가 입을 놀려? 어디서 M자가 입을 놀려? 여친은 너의 어떤 점을 보고 사겨 주신 거야? 사겨 주신다고? 아니 궁금하니까. 아 지금 방금 겁나 웃긴 채팅이 올라왔어. 너 얼굴 볼 때마다 살찐 문희준이. 잠깐만 인정할 수 있어? 여자친구랑 사귀고 있다는 거. 우린 지금 다 못 믿거든 너의 말. 알았어 여자친구한테 한마디 해. 사랑. 탈락! 잘 들어. 잘 들어. 잘 들어라. 유튜브 재민TV 구독하고, 어? 유튜브 알람 설정하고, 어? 트위치 재민TV 팔로우하고, 어? 그냥 생방송 알람 뜨면 기다려, 그냥. 그리고 내가 이따가 링크를 주면, 어? 그거를 누르고 들어오면 되잖아.